요리를 할 거예요. 예? 요리를 한다고요? 요리요? 저 요리 못해요. 오늘 근데 잘 맞는 것 같아. 난 요리 잘하거든 진짜. 나는 장금이야 장금. 나는 요리 요자도 몰라. 아 그러면 너 오늘 배워와라. 전복 잘 먹어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완전 맛있어. 언니는? 나는 전복 너무 먹어. 진짜로? 없어서 먹어요. 먹으려고 난리 나잖아요. 손가락도 없어서 못 먹어요. 맞아. 그 정도면 가족들이랑 싸움나지. 장유유사가 없어. 멋쟁이 사장님과 저희 전복 요리 하러 왔는데요. 사장님 오늘 우리가 만든 요리는 어떤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전복 손질에서부터 전복 회, 거품, 죽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못하는 사람도 네, 손쉽게 할 수 있게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머니들 이제 서프라이즈로 선물하려고 우리 선물! 껍질에 비해서 이렇게 살이 더 토마한 게 좋은 거. 밑에 묻은 진흙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오! 오, 대박! 오, 되죠? 네네. 어, 힘! 오, 됐다! 됐죠? 네. 직업까지? 주시면 여기 이빨이 있어요.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살짝만 잘라내시면 되죠. 다시마랑 미역을 먹기 때문에 이빨이 있어요. 아, 완도 청장 미역과 다시마를 먹을 이빨? 살집을 우와. 눈 반대. 오. 이런 식으로. 도전! 네. 이거를? 이 정도면 됐어요. 그리고 돌려서? 이렇게. 잘하시면. 제가 광주 장금이거든요. 튀어나오신 부분이 있죠. 먹이주머니에요. 오. 예, 이거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먹어라. 맞네. 전복 내장이 전복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내장을 버리시기보다 이거를 같이 넣어서 같이 굽게 해주세요. 아~ 쌀 속에 내장이 다 배이도록. 아~ 오나라 오나라 아주 참기름을 넣으세요. 다진 마늘로 향을 좀 내주세요. 쌀도 같이 볶아주세요. 다시마 육수를 이렇게. 아, 다시마 육수. 미리 살을 넣게 되면 식감이 질겨져요. 아. 막바지에 이걸 넣어주시면 더 부드럽고 식감으로 맛있습니다. 진짜 실하다. 대박. 이게 진짜거든. 구이예요? 버터구이. 아, 맛있겠다. 네, 간단해요. 집에 있는 뭐 굳이 뭐 피망이나 썰기를 버터 한 조각을 마늘 한 스푼 정도. 전복이 먼저냐 야채가 먼저냐? 전복. 퀴즈 야채. 퀴즈. 야채가 먼저. 아 퀴즈 맞았다. 그렇죠. 가서 살짝 숨을 죽인 다음에 그런 거 이제 전복을 혹시 넣어요. 혹시 절반 정도 익었다 싶으면 전복 파를 넣어주세요. 아 이거 완전 엄마 생일이라네. 엄마 너무 깜짝 놀라겠는데? 바다 느낌이 완전 와. 진짜 밑에, 하죽해. 밑에 더 많아. 이게 바로 성장 폐역이에요. 그 자체.
진짜 완도에서만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그냥 완도 전복죽 드세요. 그게 많아요. 너무 맛있어. 언니 그거 생각나지 않았어? 너도? 같이 가? 가? 가?